안녕하세요. 희선인의 인사드립니다.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? 이제 곧 8월이 오고 8월 23일쯤인가 그쯤 되면 처서더라고요.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어제와 처서인 오늘의 날씨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야말로 한 3주 정도만 저희들 잘 참으면 또 선선하고 행복한 가드닝 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 가을이 올 것 같아요. 오늘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사랑초 구근 나눔 이벤트 영상이에요. 사랑초가 제라늄만큼이나 종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사랑초 고운 예쁘고 고운 사랑초를 키우게 된 계기는 양산 사시는 천상여자라는 분이 계세요. 그분이 나눔해 주셔가지고 키웠고 또 천안에 효니님이라고 있어요. 그분이 구근을 주셨어요.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금 늦게 심었는데도 어떻게나 화려한 꽃이 피었는지 제가 제라늄만큼이나 또 가을 되면 동영종 사랑초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. 그때쯤 되면 구근을 심을 때쯤 되면 또 영상을 올리겠지만 사랑초는 진딧물만 잘 관리해 주시면 통풍만 잘 시키시면 그리고 가끔씩 영양제 한두 알씩만 올려주셔도 사랑초가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면 정말 사랑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영상에서 보이는 사랑초들은 제가 키우는 사랑초들이에요. 뭐 똑같은 것도 있고 또 비슷비슷한 게 있는데 또 다 제각기 다르기도 하더라고요. 제가 요즘 화분 속에서 봄을 찾게 하느라고 요즘 눈알이 자꾸 아파서 제가 어저께는 안과를 갔다 왔답니다. 여러분 저희 희선인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늘 한결같이 댓글 달아주시는 예쁜 꽃님들께 한 세 분 제가 뽑기 해가지고 구근 나눔 세 종류씩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. 그렇게 하시고 꽃님들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신청 받겠습니다. 일요일까지 신청 주시고 제가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. 여러분 더운 날씨에 행복하시고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래요. 다가오는 8월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